뭐가 남았어요, 어머니? 저한텐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있잖니. 응? 네가 그렇게 미운 짓을 했는데도 네 걱정이 돼서 한 달음에 달려온 내가 있잖아. 감옥 가게 생긴 자식 걱정보다도 네 걱정이 앞서는 내가 있잖니.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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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장님. 이거 됐어요. 아니, 제가 저번 달에 실적이 저조해서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곧 찬바람이 불고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좀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됐고. 아, 좋아요. 내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예? 아, 나도 땅 파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부동산 문 닫게 생겨서 그래요. 미안하게 됐어, 정배 씨. 저 사장님. 사장님. 응? 아니,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엄마.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저기 잠깐. 근데 넌 왜 안 들어가고? 어, 계단은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탁 풀려서 좀 쉬었다 갈까 싶어서. 응? 엄마, 나이 50을 바라보는 마당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물정 모르는 마누라니 아직 한참 더 커야 될 아들내미 애 속에 있는 놈까지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엄마, 난 내가 참 좋거든. 내 인생도 좋고. 근데 돈 벌 능력이 조금만 있었어. 참 좋을 텐데. 그게 환장하게. 내 새끼들 힘들어서 어떡하냐.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둥이는 막둥이대로 힘들어서 어떡해. 애미가 해줄 수만 있다면 힘든 세월은 애미가 대신 살아주고 내 자식들한테는 좋은 세월만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엄마, 괜한 소리를 해서. 그래, 그래. 자, 일어나자. 일어나서 다리에 힘 딱 주고 딱 버티고 있으면은 살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야. 그래, 엄마. 그건 나는 그래도 엄마 얼마나 좋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셔서 이런 말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 그래, 그래.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래, 그러자, 그러자, 우리 막둥아, 그러자.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아이고, 이 막내가 괜한 소리 해가지고. 에, 우리 엄마. 안 받으세요? 어? 어디 가셨지? 어머나, 어머니 오시래. 어. 아니, 어머니. 목포 아주머니 댁 안 가셨어요? 조금 전에 전화하셨어요. 잠깐 어디 좀 갔었다. 어디요? 아이, 그냥.